구독해도 돼요? 하트 뽕! 오! 레인보우 프렌즈! 오랜만에 레인보우 프렌즈로 돌아왔다구! 굿! 옐로우랑 사이언까지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됐으니까 귀여우로 당연히 그려봐야겠지. 자, 그럼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귀여우로 신나게 그려보자! 꿈토이! 이번에 내가 그려볼 것은 사이언! 오! 신기하게 생겼다고. 맞지 맞지. 얼굴부터 한번 그려볼까? 사이언의 얼굴은 하트 모양처럼 생겼다고. 드래곤 길들이기 같이 생겼는데. 좀 비슷하다고. 자, 이번엔 사이언의 이빨을 그려볼까? 엄청난 견치라고. 견치? 견치라면 이 정도는 돼줘야지. 뭐야? 견치라면 이 정도는 돼줘야지. 자, 이번에는 눈을 그려볼까? 사이언 눈이 엄청 귀엽다고. 엄청 무서운 눈인데? 뭐야 이거? 몸통을 그려볼까? 몸통이 배가 볼록하니 엄청 귀여워. 자, 이번엔 다리. 뭐야? 공룡 다리세요? 사이언이 원래 공룡처럼 생겼어. 한쪽 다리도 마저 그려주시고 드디어 스케치 완성. 근데 사이언 자세가 왜 이래? 그런 이유가 있다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색칠해볼까? 파충류 눈도 색칠해주시고 이빨과 입! 자, 마지막으로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칠해주면 사이언 완성! 오! 꽤 잘 그렸는데? 당연하지! 간만에 레인보우 프렌즈 그리니까 꿀잼이다! 네! 이번에 내가 그릴 것은 옐로우! 독특하게 생긴 친구라고. 자, 얼굴 형태부터 잡아주고. 어때 어때? 처음부터 시작이 좋지? 지금 독수리 그리세요? 뭐? 독수리라고? 우리가 똑같은데? 아니, 지금 치킨 그린 거 아니야? 목을 그려주시고 몸통. 자, 이번에는 눈. 눈이 들어가니까 정말 제대로인 것 같아. 배랑 꼬리. 그 다음은 팔을 그려볼까? 어때 어때? 멋지지? 포즈가 왜 이래? 기도 드리세요? 기도가 아니고 똥침인 것 같은데? 너, 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세가 좀 이상해서 그래. 자, 이번엔 다리를 그려주고 등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도 그려주세요. 스케치가 완성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색칠해볼까? 몸도 칠하고 눈도 칠하고. 자, 이제 옷을 색칠해주세요. 프로펠러도 색칠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그림자와 하이라이트 색칠해주면 옐로우 완성! 어때 어때 얘들아? 잘 그렸지? 지금 헬리콥터 타세요? 헬리콥터 타고 있긴 하지. 아니, 헬리콥터 타면서 똥침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레인보우 프렌즈 옐로우 완성! 이번에 내가 그려볼 것은 블루! 오호! 블루 오랜만이다. 맞아 맞아. 자, 얼굴부터 시작해볼까? 블루는 아주 간단하다구. 그럼 눈을 그려볼까? 어? 근데 거기는 단축구녕이 있어야 되는데? 아, 맞다. 그럼 이렇게 옮기면 되지. 땡큐. 그 다음엔 단축구녕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을 그려주고, 그 다음은 침, 그 다음에 왕관을 그려주고. 이번엔 팔과 몸을 그려볼까? 하이파이브 자세는 여전하구만. 그렇지, 한쪽 팔을 맞아 그려주고. 드디어 블루 스케치 완성. 자, 이제부터 색칠 타임. 색칠도 아주 간단해. 입도 칠해주고 침도 칠해주고 눈을 칠해주면 바로 생명력이 들어간다구. 이번엔 왕관. 어때 어때? 짱이지? 이제 그림자랑 하이라이트만 색칠해주면 된다구. 얼굴 그림자, 머리에 하이라이트. 드디어 블루 완성! 호호! 인정 인정! 잘 그렸다! 오래간만에 블루를 그려보니까 꿀잼이다! 꿈도이! 좋아! 이번에는 오렌지를 그려볼까? 오, 오렌지. 오늘은 스토리 있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자, 얼굴부터 그려볼까? 입과 이빨까지 뾰족뾰족. 오, 엄청 많다. 이거 완전 악어잖아.
악어 왜 이래? 돼지니 악어니? 이것은 되렁이 악어. 어? 이번엔 눈을 그려볼까? 눈두덩이까지 그려주고 그 다음은 왼쪽 눈. 오, 얼굴은 잘 그렸는데. 그리고 몸통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은 다리를 그려야겠쥬. 뭔가 도망가는 포즈인데. 빙고, 정답이라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팔과 꼬리까지 그려주면 오렌지 스케치 완성. 포즈가 아주 코믹하구만. 맞지. 자, 얼굴부터 몸통, 꼬리랑 다리 기본적으로 색칠을 했고 눈을 색칠해주세요. 자, 이제 얼굴부터 그림자 그리기. 구석구석 그림자랑 하이라이트까지 색칠해주면 오렌지 완성. 아참, 놀란 표정이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줘. 얘들아, 내가 그렸지만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이번에 내가 그려볼 것은 퍼플. 이번에 퍼플은 벤트 안에 갇혀있는 퍼플을 그릴 거야. 벤트 안에 갇혀있는 퍼플? 그걸 그리는 이유가 있다구. 상자부터 네모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릴 퍼플은 손이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손톱도 뾰족뾰족 마귀할멈 같은 그런 무서운 손이라고. 흑흑. 소름 끼쳐. 왼손도 마찬가지로 손톱 엄청 길고 무서운 마귀할멈 손. 허헉. 이건 좀 무서운디. 쫄보인가? 일부러 좀 무섭게 그리는 이유가 있다구. 마지막으로 철창을 그려주면 스케치 끝. 뭐야, 왜 이렇게 간단해? 팔, 다리, 눈이 없는데 간단할 수밖에. 색칠도 아주 초간단이라고. 자, 이제 팔을 꺼내볼까? 닭발이세요? 아, 뭐야. 지금 닭발이라고 무시하니? 네일샵 가서 매니큐어 바르고 관리받으면 이렇게 이쁜 손톱이 된다구. 뭔 소리지? 자, 퍼플이니까 보라색으로 색칠해주고 손톱은 무섭게 검은색으로 칠해줄거야.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하게 핏줄과 주름까지 그려줄거라고. 얘들아, 어때 어때? 완전 닭발이잖아. 한쪽 손도 마찬가지로 핏줄과 주름을 그려주면 완성. 갑자기 좀비 소리가 왜 나와? 장난 좀 쳐본거라고. 아 맞다, 좀비 느낌으로 피도 흥건하게. 갑자기 뭐야? 자, 그럼 이제 그린 친구들 한번 모아볼까? 좋아, 그럼 내가 그린 사이언. 아우, 멋지게 잘 그렸다. 무슨 소리? 내가 그린 블루가 더 잘 그렸다구. 얘들아, 옐로우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오렌지는 또 얼마나 잘 그렸게요. 마지막으로 퍼플은 닭발이쥬. 이 손톱은 뭐야? 자, 그럼 스토리텔링을 시작해볼까? 사이언이 잡으러 오니까 오렌지가 너무 놀래버렸다고. 하지만 사이언은 사실 블루가 조종하고 있다고. 무슨 소리고? 나중에 잘 보면 안다고. 사이언의 등 위에 올라타고. 이게 뭐야. 자, 이제 옐로우는 사이언에게 똥침. 그리고 퍼플을 불러보자고.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라고. 자, 이제 치킨을 걸어주고 뽀로로 낚싯대를 가져와서 합성. 이게 무슨 일이고? 어? 손이 너무 희미하니까 이렇게 선도 그려줄 거라고. 사이언을 조정하는 블루. 자, 다들 크기 조절 해주세요. 옐로우는 사이언을 똥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오늘 너무 엽기적인 레인보우 프렌즈인데? 좋았어. 그럼 이제 배경 깔고 그림자까지 넣어주면 레인보우 프렌즈 귀요미 그리기 완성! 오늘 잘 그렸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아,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그려보겠다구. 자,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신규 캐릭터들 추가해서 귀엽게 재밌게 그려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꼬도디.